안녕하세요. 1월 15일 토요일 11시 45분경인데 지금 거진해변 자산천 합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야, 기수역 보세요. 지금 파도가 워낙 세 가지고 지금 갯이 막혔어요. 갯이 막혔고 이쪽 민물 쪽 보세요. 얼음, 산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야, 파도가 장난 아니네요. 역시 겨울은 이 높은 파도, 이 강한 파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날씨가 한파는 풀렸어요. 한파는 풀렸는데 그래도 겨울이라서 상당히 손은 시렵고 춥습니다. 야, 이게 얼마 전까지 끌려 있었는데 금방 막혔네요. 야, 하여튼 이 겨울 2022년 첫 동해바다 여행인데 어차피 가족 여행이기 때문에 투망은 옵션이고 일단은 그래도 포인트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영상 실황으로 이렇게 올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멋지네요. 저 파도 보세요. 야, 하여튼 자산천 실황이고요. 지금 파도가 엄청납니다. 기수역 막혀가지고 여기서 지금 투망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가족들하고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투망은 던져도 잠깐 뭐 한두 시간 던지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고, 원투 형님 인사 한번 드리고 그리고 다시 숙소로 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와, 춥습니다. 빨리 원투 형님한테 인사드리고 바로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실황은 오후 정도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살얼음. 화진포도 아마 그 기수역 얼음 얼어 있을 거예요. 네. 하여튼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11시 45분 거의 12시 전에 거진해변, 강원도 고성군 거진해변 자산천 기수역에서 메탈베스가 바다 실황 전해드립니다.